되지.
저기서 해봐, 저기서. 저기서 해봐, 저기서. 여기 이런 거 하는데요?
사람들이 구경하네. 재밌네. 아, 풍광이 좋아, 풍광이. 풍광이 매우 좋아. 풍광이 좋다고. 아, 요런데, 와, 요런데 뭐. 아주. 등산객이 있어.
하모니 리프트 타고,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한번 가로 타고 올라오면 되거든요, 정상까지. 곤돌라 올라오는 곳은 똑같아요. 야, 무슨 멋진 건물이 있죠? 지금 등산객들이 많어. 이제 덕유산까지 올라갈 수 있게 개방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절로 쪽 올라가면 덕유산 올라가는 길이에요. 야, 뭐 코스 뭐, 야, 그리고 또 저쪽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있는데, 뭐 폐쇄돼 있어요 지금. 나중에 열겠죠? 대단한데. 와, 한번 내려가 볼게요. 풍광이 끝내줘요, 끝내줘. 이야,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일단은 이게 실크로드 상단부니까 이쪽 한번 타고요. 나중에 이곳 한번 탈게요. 이거 실크로드 상단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우와. 와, 청소되는 거 보세요. 야, 멋지다, 멋지다. 영하 5도인데 능선이에요, 능선. 능선기 햇빛 좋아. 야, 이거 약간 좁은데 초급자도 충분히 탈 수 있어요. 야, 뭐 용평 레인보우 비교한다고 치면은 훨씬 좋은데요. 레인보우 미안해. 근데 커브길이 살짝, 와, 그래도 이뻐 이뻐 이뻐. 이야, 코스 넓죠? 넓어요. 이야, 좋아 좋아 좋아. 와, 풍광이 너무너무 좋아. 위험해, 위험해. 이야,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 급경사 코스 하나 보이고요. 예, 다시 평사면이에요. 완전 평사면. 다시 커브길, 이어지네. 그러니까 저 급경사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이야, 여기 이제 약간, 여기 평사면이고요. 약간 여기 경사도 살짝 있어요. 우와, 정설 상태 봐라. 엄청나네, 진짜. 와, 여기 또 급경사 하나 떨어지죠? 여기 안 떨어지고 그냥 실크로드 쪽으로 가볼게요. 야, 넓어, 넓어. 넓어. 와, 그냥 초급자 경사라고 보면 돼요. 이게, 산 정상부에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커브길 같은데 이렇게 살짝 돌아서고요. 그래도 뭐, 초급자 경사도, 와, 이 풍광. 와, 이 설경, 나중에 눈, 엄청나겠는데요? 눈이 막 뭉치면, 눈이 내려주면은? 이야, 재밌어요, 재밌어. 커브길이 급하게 돌아가는데, 너무 재밌어. 경사도 그냥, 초중급? 왜냐하면 커브길이 있으니까. 그래도 초급자도 내려올 수 있어, 여기. 살짝 조심해야 돼요, 대신에. 와, 이 경사 상태 봐라. 이야, 와, 이게 능선 맨날 얘기하지만 햇빛이 지는 곳이에요, 계속.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어가지고 코스 상태가 매우 좋아, 매우 좋아. 와, 와, 여기 또 거창 가는 길이죠? 이쪽으로. 와, 광장. 평사면 광장. 와, 우와, 진짜 멋진데요? 무지 리조트 이렇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야, 그냥 뭐 계속 감탄사만 나오네요. 와, 코스 상태 봐요, 코스 상태. 이야, 엣지? 와, 너무 잘 들어가. 야, 평사면으로 쭉 이어집니다, 계속. 야, 이게 지루하지 않게 계속 커브길이 만들어져. 이게 차도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맥스가 12%예요, 차도는. 12도. 요런데 경사도 살짝 있어도 다시 평사면이라 보죠. 저기 요런데 바로 붙으면 경사도 당연히 나오죠. 저걸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바로 붙는 경사도는 꽤 나오네. 요런데 꽤 나와요, 경사도가. 여기는 중급이네. 여기 마지막 내려와서가 중급이 되네. 여기가 살짝 중급이에요. 요 윗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 경사도가 살짝 중급이야. 그래도 초급이 도전하신다면은 멀리 돌아가면 돼요, 항상. 요런데 경사도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서가지고 완전 속도 줄이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저쪽으로 이렇게. 야, 여긴 또 해가 가려가지고 움찔가 나왔어요, 다시. 그래도 뭐 지금 정설 상태가 좋아가지고. 와, 아기자기하네. 예, 커브길이. 와, 또 커브길. 몇 개야? 몇 턴 도는 거야, 커브길을? 이야, 한
일곱 여덟 개 도는 것 같죠? 허브길을? 와, 어 여긴, 아 여긴 중급이네. 초보자 안 되겠어요. 여길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중급이야. 중급. 와, 좁아지고 허브길이 확확 돌아. 와, 이거 초보자. 어 실크로드 상단부는 초보자 부담스러워요. 중급 경, 오 미끄러져. 와, 방금 전한테 미끄러졌어요. 살짝 얼어가지고 위험 천천히. 와, 야, 여긴 아직 햇빛이 안 들어서 눈이 안 풀려가지고 설명이 살짝 얼어 있어. 아 그래도 어 정수 상태가 좋아가지고 깊게 박아야 돼. 깊게 박으면 싹 들어가요. 와, 멋있어. 자, 그리고 구멍을 다시 또 초급자가 합류되니까 다 막아놨죠. 네. 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요. 일로 바로 내려가면 실크로드 하단부에요. 여기 실크로드 상단부고요. 중간중간에 막혔어요. 하단부는 초급자 코스야. 근데, 아, 넓어. 넓은데, 경사도가 초급자는 아니야. 초중급 정도 돼, 초중급 정도. 아, 여기 아직 음지라서 햇빛이 안 들었는데도, 여기는 많이들 타셔가지고, 눈이 부드럽게 녹아있어. 매우 부드러워요. 어우, 좋아요. 또 여기는 아 초급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초중급 정도로 보시면 돼. 초중급 정도 경사도로 해서 쭉 이렇게 햇빛 찌는 데는 코스가 이제 이미 우와, 땡새끼 지나면 바로 녹아. 이렇게 눈이 살짝 뭉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편하게 타칠 수 있어. 아 여기 내려오니까 또 초급자로 바뀌네요. 길어, 엄청 길어. 아 이렇게 보드 타시는 분들 이렇게 대회전 연습 같은 거 이렇게 하시고 그러기에도 적당한 그러기에도 적당한. 그리고 아까 이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서 봤는데 와 리프트 타는 코스도 풍광이 좋아. 이게 나무숲 사이로 리프트가 걸려 있어 가지고 이뻐 코스가. 와, 야 그리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경사도가 거의 뭐 한 8% 아니야 10%는 나오겠다. 10% 정도 나오는데 아 그런 경사도에 넓은 광장으로 쭉 직할강 이게 가능하니까 초급자들이 보겐 연습하시다가 이제 패러럴 턴 연습하기에 그러기 딱 좋고요. 아 보드는 잘 모르겠어요. 보드는 나중에 제가 보드 타면은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배워서 타야 되는데. 아 여기 야 거의 다시 평사면 나오죠? 좋아요. 야 이런데. 아 그러니까 정설 상태가 남아 있잖아. 이게 지금 보이시죠? 남아 있는데 살짝 녹았어. 그래서 엄청 부드럽고 재미있어 코스가. 야 그러고 다시 여기서 웨이브가 살짝 지면서 떨어지는데 그렇게 뭐 엄청난 경사도 아니고요. 그냥 초급자도 얼마든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가실 수 있을 만한 경사도예요. 야 그럼 다시 철천 베이스 나오죠. 우와 평일인데 차 많아요. 보이시죠? 빡쳤어. 야 대단한데. 아 야 대단해 스키장. 여기 저긴 뭐지? 저기서 뭐 기다리네. 눈썰매장인가? 아 여기 좋아요. 하여튼 저 실크로드 상단부는 상급자예요. 상급자 중상 중급자 이상이에요. 초급자 가시면 안 돼. 그래도 실크로드 하단부는 초급자 얼마든지 타시겠는데 좋습니다.